이두박근의 질환입니다. 이두박근 중에서 장두, 긴 거는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조그만 그루브를 달아서 네. 쭉 관절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. 이두박근을 통증을 유발하려면 팔을 쭉 뻗고 손목을 제낀 상태에서 버티게 하면 이두박근이 최대로 긴장이 가게 됩니다. 그것을 스피드 검사라고 합니다. 팔을 쭉 뻗어준 상태에서 팔이 펴지니까 이두박근이 더 긴장되겠죠. 네. 그때 여기를 눌러주면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. 자동차를 타서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빼려고 팔을 제끼면 힘들어 하세요. 그 자세를. 건강하시니까 그렇지 않죠. 네, 저 모르겠어요. 예, 그분들은 팔을 제끼는 것을 힘들어 하시죠. 스피드 검사이고요. 또 하나는 이두박근이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지나가는 힘줄이니까 네. 인대가 좀 손상되거나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불안정해져요. 그 불안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드라이버를 돌리듯이 밖으로 돌려보시죠. 이렇게 돌려주면 통과하는 부위가 딸깍딸깍 한다거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여과성 검사를 하죠. 불안정한가를 보는 것과 긴장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이두박근 검사이고요. 그냥 간단히 물어보자면 팔을 뒤로 이 플랜에서 뒤로 쭉 제끼려고 하면 그 부위가 통증이 유발되는가, 자동차에서 깜빡이 입고 뒷좌석에 놔둔 걸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지신가를 보면 이두박근의 문제인지 극상근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.